호세아서 6장 말씀입니다. 자,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른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삶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삶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익숙한 것들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부간에도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깊이 들여와 보면 부부간에도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싸우죠. 잘 몰라서 싸우는 겁니다. 잘 알면 안 싸워요. 그 사람 잘 알고 나를 잘 알면 싸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다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게 살다가 어느 날 잘 몰랐기 때문에 청천벽력 같은 봉변을 당합니다. 이제 그만 살자는 거예요. 헤어지자는 겁니다. 대개 남자들은 이런 경우에 멘붕 상태를 겪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평생 월급 받아가지고 당신 다 갖다 드렸고 애들 뒷바라지 했는데 뭘 잘못해서 내가 이런 수모를 겪냐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남자들이 월급 갖다 주는 걸 잘 몰라서 그래요. 다 갖다 줍니다. 자기만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진정으로 몰랐기 때문에 본인은 남편으로서 부모로서의 의무는 다 했을지 몰라도 그 가족을 알아가는 과정이 부실했기 때문에 어느 날 황혼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잘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일입니다. 같이 산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매일 같이 있다고 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더더군다나 우리가 익숙한다고 잘 아나요? 좋아한다고 잘 압니까? 내가 좋아하지만 내 그 대상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무슨 뭐 이게 아이돌들 나타나면 내가 좋아한다고 꽥꽥 소리도 지르지만 잘 알까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 중에서도 천 원짜리 만 원짜리보다 5만 원짜리 좋아하시죠? 정직하게 대답하는 분 몇 분 있네. 뭐 저는 좋아하지만 잘 없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5만 원짜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금까지 5년 동안 43조 원을 찍어냈답니다. 근데 한국은행 회수율이 28%가 안 된대요. 천 원짜리 만 원짜리는 90% 이상이 회수되고 돌아오는데 5만 원 건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수중에 들어오면 그걸 전부 다 금고에 집어넣고 마늘밭에 감추고 뭐 이런더라고. 5만 원짜리가 흔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찍어냈는데 근데 그렇게 5만 원짜리를 좋아하는데 그 5만 원짜리에 글자와 숫자를 합해서 5만이라는 게 몇 자나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한다면서요. 여기 5만이라는 글자와 숫자를 합쳐서 5만 원짜리 지폐에 얼마나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꺼내지 말고, 지갑 꺼내지 말고. 7개예요, 7개. 5만 원이라는 숫자가 하나, 저 글자가 하나 있고 5만이라는 숫자가 앞에 두 번, 뒤에 두 번, 네 번, 네 군데 인쇄가 되어 있고 홀로그램에 또 5만이라는 숫자가 두 개가 인쇄가 되어 있어요. 돈을 그렇게 5만 원짜리를 좋아하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도 어제 세 봤어요. 어제 설교하느라고 세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지만은 잘 모른다는 것, 좋아하지만은 잘 모른다는 것, 돈을 좋아하지만은 내가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고, 아내를 좋아한다고 믿고 살지만은 아내가 어떤지, 남편이 어떤지, 자녀가 어떤지를 잘 모르고 산다면, 눈앞에 있는 그런 실체와 실물을 보고도 모른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뭘 근거로 어떻게 해서 그걸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지 않고 안다는 건 지극히 위험스러운 알미라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알미고,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많고 소란스럽고 이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서 그 뜻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에 그 거룩을 우리가 담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면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삶이 거룩하다고 하셨기에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배격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화평하고,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정의를 추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하다고 하는 거룩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이죠. 내가 묵상한다고 그게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는 일도 아니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만은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빗나가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빗나가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빗나가 있을까요? 가장 빗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팔레스타인 백성들 아닙니까? 죽기 살기로 싸워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극렬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믿지 않는 유일신 신앙이에요. 무슬림권 전체는 알라신 한 분만을 믿는 유일신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믿는지 몰라요. 여기 어느 누가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겠습니까? 제대로 공항에서도 그냥 무릎을 꿇고, 일하다가도 무릎을 꿇고 그렇게 다섯 번씩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믿는 그들이지만은 신기하게도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강력하게 믿는 유대교와 무슬림이 예수님을 가장 심각하게 거부하고 더더군다나 가장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곳이에요. 그리고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이 멀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싸우고, 기도하고 싸우고, 묵상하고 싸우고, 음성 듣고 싸우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자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제목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제발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오늘 진정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자 합니다. 6장 1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 BC 8세기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사야나 미가나 하는 선지자와 동시대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상한 부르심입니다. 너 이상한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창녀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애를 지금 차려놨는데 첫애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둘째가 로루하마, 셋째가 로암미인데 이름이 심상찮아요. 이스라엘은 뭐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뜻이어서 뭐 그렇습니다만, 두 번째 로루하마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데려다 놨더니 바람이 나서 나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람난 아내를 데려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에게로 달려가는 것, 아세라 신전으로 가는 것, 가서 이상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영적 간음 사건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역 전체 동안에 메시지는 뭐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 그분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정말 알면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피우겠습니까? 남편이 어떻게 돈을 벌지는 알면 여자들이 그렇게 쇼핑하겠어요? 안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가 몰라서 사는 게 이렇게 다 엉망이에요. 제대로 알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못하죠.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큰 변을 당하기 때문에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에 점령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 겪기 전에, 전쟁 나기 전에, 온 민족적 재난을 겪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6장 1절 말씀 보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돌아오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하나님한테 갔더니 내가 나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제대로 돌이켰다면, 제대로 돌아갔다면 하나님께 갔더니 그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한 게 없어요. 그냥 돌이킨 것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하나님 얼굴 보기로, 대면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지기 시작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을 해요. 가만히 있기만 하는데. 그래서 신앙은 지극히 처음에 수동적인 신앙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날마다 이렇게 밤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내서 이 13개의 갈비뼈가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막 전신에 다리, 앵클도 부러지고 막 통기부수를 해가지고. 근데 왜 살려놨는지, 이렇게 설교하라고, 지금 예화로 쓰라고 그렇게 살려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몽땅 부러져서 그냥 완전히 한 몇 주간을 갔다가 침대에 이렇게 의자 병상에 누워있는데,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는데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등창이 생기죠. 그래서 그 아내가 만져줘서 등창도 이제 이렇게 맞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세포가 재생되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그냥 가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게 정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은 싸매어 주시고, 부러지셨지만은 부렀지만 다시 그걸 이렇게 회복케 하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앞에 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이 터지고 상하고 이런 백성이 되었는지.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은, 예배 떠나면은 이렇게 깨어지고 상처받는 일이 흔해요. 마치 애들이
미성년자들이 집을 뛰쳐나가서 자유를 구가한다고 밖에 가출했다가 못된 손에 악한 손에 붙들리면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저리 맞고 이리 맞아서 만신창이 되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왜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 이르렀나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6절 찾으셔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백성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율법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가슴에 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백성이 지식을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겪냐면 시간이 처음에는 뭐 별일 없을 것 같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 뜻, 내 고집, 내 주장대로 살다 보니까 여기 맞고 저기 맞아서 이렇게 상처가 투성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그 상처 붙들고 있다고 해서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돌이켜서 그분 바라보면 그분이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쏟아져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십시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돌아와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튿날째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말씀 들으니까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왜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곳곳에 보석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란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살듯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을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뒤에서 살기를 원해. 죄를 지으면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 많은 것을 하고 나서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가 숨어버렸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함으로 숨었나이다. 그리고 신앙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다시 뛰쳐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것,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 앞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게 이게 불신이에요. 신앙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살듯이 살아라.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잠시 있는 것처럼 느끼다가 많은 순간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내 백성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호세아의 셋째 아들 이름을 로암미, 넌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둘째 아들 로루하마, 너는 내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살면 쉽게 말해서 영적인 간음 상태가 계속이 되면, 계속 바람난 상태로 살면 인생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사실 보니까 바람 잡는 일이에요.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바람 피우는, 바람기 잡히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실 확실하게 호적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도 끼웃 저기도 끼웃,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다가 여러분 만신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살듯이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이 앞에 계시는구나, 이게 확연히 어떤 때는 소름 끼치듯 그게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속속들이 아는 것이고 전인격적으로 아는 알음을 여기서는 알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인격적인 알매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매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대개 보면 알은 정보로 시작이 되죠. 들음에서 납니다. 누가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저 혼자 못 믿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누가 들려줘야 돼요. 십자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십자가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정보의 단계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알기는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는 것 가지고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알이 단순한 이런 이 지식의 알 단계에서부터 이게 점점 관심의 단계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점점 더 큰, 더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로 그 알이 자라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자매님이 남자친구를 하나 알게 됐어.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 남자가 뭐가 어떻고 어떻고 하여튼 배경에 관한 얘기만 들었는데 점점 관심을 가지면은 그 사람이 성격은 어떨까, 뭘 좋아할까, 이런 걸 관심을 갖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가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관심을 갖는 단계를 지나면 이제 배려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보니까 정말 그분이 나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게 배려의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정상적으로 알미 깊어지는 단계는 우리가 배려의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 이때 배려의 삶, 배려의 암, 배려의 단계는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단계예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쓰는 단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인애, 자비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사랑보다 더 폭이 넓고 더 깊은 단어예요, 사실.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 오염이 되어서 너무 듣기가 거북해요. 그래서 이 인애나 자비라고 하는 단계를 넘어서 그러면 그런 배려의 단계, 배려의 알을 넘어서 마지막 알매 완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알매 완성 은 곧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할 때 마지막 알아가는 단계의 끝은 그분께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걸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합일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 나는 아버지한테 듣지 않은 건 한 말도 하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동일한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누가 모릅니까? 믿건 안 믿건 이 땅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때문에 지금 서기 2014년인데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정보의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님께 점점 관심을 가지고 점점 그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고 내 생각이 그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배려의 단계로 가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그분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마지막 순종의 단계로 가면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이 시작이 된 것이어서 진정한 순종이란 내가 태도를 바꾸고자 하는 애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자 무슨 몸부림치거나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 뜻은 그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알자는 거예요. 그렇게 알자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뜻이란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호소하듯이 애타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이런 앎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알게 되면 오늘 보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그분이 나타난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새벽 먼 동이 터오듯이 그렇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어둠에 있다면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희망이 없고 빛이 없고 캄캄한 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알기 시작하면 마치 빛이 우리에게 임하듯이 새벽 먼 동이 터듯이 그렇게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늦은 빛처럼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마르고 갈증 속에 살아가는 우리한테 어느 날 늦은 비란 수확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결실을 위해서 반드시 와야 할 비가 오듯이 그렇게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알 때. 그렇게 머리로 알고 그냥 습관으로 알고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전심을 다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뒤에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근데 왜 그게 잘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잘 안 되느냐는 거 우리가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뭐 누가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난들 내가 하나님 모르고 싶겠어요? 내가 하나님 뜻을 뭐 그렇게 뭐 무시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뜻 나도 알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잘 안 되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4절 말씀 여러분 보면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하 보니까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에브라임아 유다야라고 부르는데 에브라임아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대표하는 게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아 유다야 하면 전 이스라엘을 부르는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더 해줘야 되겠냐?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나를 알겠냐? 근데 너희들이 모르는 이유는 말이야? 이렇게 설명하세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기 때문이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쏟아붓듯 사랑을 붓지만 너희들이 그 받아가지고 그걸 아침 구름처럼 증발시켜버리고 아침 이슬처럼 없애버리기 때문이야. 아, 문제는 여기 있었구나. 우리의 얕은 사랑, 우리의 천박한 사랑, 우리의 탐욕스러움 이런 것들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깊숙이 우리 속에 스며들 그런 여유를 우리가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 사실 생각이 많지 않아요? 우린 사실 생각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욕심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탐욕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오신 게 아니에요.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쉽게 마치 아침 구름이 그냥 해가 뜨면 날아가 버리듯이 마치 아침에 이슬이 쨍쨍 햇볕이 내리쬐고 장렬하는 태양이 떠오르면 그냥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듯이 그렇게 나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아무리 은혜 받을 것처럼 얼굴을 하고 있어도 집에 돌아가서 그냥 아이들이 게임기 앞에 앉아있기만 하면 순식간에 그 은혜가 날아가버리고 증발하고 폭발해버려서 다시 그렇게 또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시다가 일주일 만에 여기 와가지고 주님 죄만 짓고 왔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라 그랬냐고. 그게 무슨 아버지의 뜻이냐고. 아버지의 뜻이 일주일 동안 죄 짓다가 와서 여기 이 자리에 와서 그냥 회개하고 다시 그 죄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져가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되풀이되는 삶을 살고 앎의 단계가 이렇게 성숙해가지 않기 때문에
알매 시초에서부터 알매 뿌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알매 줄기가 이르고 알매 성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해지는 알매 성숙의 단계를 거쳐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알매 성숙과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나아가지 못하고 매일 제자리 도돌이표 찍힌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는 까닭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천박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천박하고 완악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쓸모없는 석재나 쓸모없는 목재나 같아요. 그 목재를 그 석재를 쓸모있게 만들려면 석재는 돌을 자르고 돌을 깨고 돌을 부수고 돌을 갈고 그래서 정말 끝없이 하나의 석재 제목으로 다듬어 가야 할 것이고 옹이가 박혀있는 수많은 박혀있는 그 나무를 하나 목재답게 사용을 하려면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뭐 쪼개고 나무를 밀고 대패로 밀고 갈아서 그렇게 하나의 반듯한 목재로 만들어 가야 그래야 드디어 이게 쓰일 수 있는 목재나 석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증발해버리고 쉽게 끓었다가 쉽게 열기가 식어버리는 그런 우리 하찮은 삶의 모습이지만은 그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고치시겠다고 다시 또 말씀하시느냐면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돌아온 우리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빚어가시는지 시작. 그러므로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는 것이라.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가차없이 하는데 방법은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속이 편해 돌아가면 설교 잘못된 거예요. 와서 너무 불편해야 돼. 사실 다시 오고 싶지 않아야 돼. 내가 저런 얘기 들으러 또 왔단 말이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우리를 깨고 부수는 데 관심이 있지 우리를 달래서 우리 뜻을 충족시켜주는 데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지 우리의 뜻을 달래주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 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역설적이에요.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 저기 저 우리 자매님 한 분 세례 간증 받으면서 그랬어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의 벼락을 맞아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이죠. 그거 하러 온 거예요. 세례 간증이 그런 간증 놀라운 간증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말씀의 벼락을 맞아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 놀라운 비밀을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한번 다시 갇힌 시대 호세아와 함께 일했던 이사야 선지자 11장 이사야서 11장 말씀 1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인데 제가 그냥 1절하고 9절 말씀만 한번 읽을게요.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9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편만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악독한 사람들이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끔찍하게 살아가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천하 다른 이외의 이름 구원으로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다른 이름들이 다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끔찍한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안다는 것, 비로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이 결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세드를 아는 거래요. 그런 삶을 사는 거래요. 우리가 인애롭고 자비롭고 그리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번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내가 희생제물 드리는 것보다도 너의 자비함 이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하러 오셨어요. 이 말씀 되풀이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나는 이 땅에 인애를 원하지. 내가 이렇게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제물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돈 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인애를 베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란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거라고요. 우리의 행동과 태도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바뀔 거예요. 그게 지금 먼저도 아니고 그게 지금 급선무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 성품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애를 원하고 내가 번제를 제물을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다시 한번 그렇게 못을 박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제물 때문에 목이 말라서 그 제물 가져오라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그 저기 저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우리에게 그걸 미가서를 통해서 같이 아까 우리 이사야 미가 같이 했다고 그랬죠? 미가서 6장 6절부터 제가 8절까지 한번 찾은 분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찾은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망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지내고 우리가 예물 드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아우리치 가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면 하나님이 진정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원하는 것, 우리의 성품 가운데 원하는 것, 그걸 열매로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 많은 예배와 그 많은 형식과
이 많은 건물과 십자가가 다 무슨 소용이냐고 묻는 것이죠. 그래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변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얼마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뜻 안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뜻에 우리의 뜻을 일치시키는 데 삶의 모든 노력을 쏟게 되기를 축원합니다.